세노스텍 3분 거래소 행정사무총장 겸 IGCE, IWGCA 자연건강임영문화 대표 박미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신 NAU, IGCE 대표님과 열심히 다녀온 IWGCA 모든 회원님들과 동부아 연합 가족님들, 동부아 세계총부 박연호 대표님, 각 분야별 중재위원 12, 14, 72, R&D, 8대륙 지원본부 및 대륙별 특기구 사무국 해당 이사회 전부 관계자 및 분야별 사무총장 및 중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총의장 겸 총대표 이우승님, IBI 원장 겸 유럽연합연의장 대표님, CDR 김성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IWGCA는 기후환경헌법을 공포하고 이행하고 있는 실체 국제기구입니다. IWGCA는 기후환경실천헌법인 IWGCA 헌법, 헌장, 목적사업, 규범과 규칙, IR, RE, ESG, 0부터 1100 국제규정 등을 공포하고 인류와 우주 유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 세계인의 직무인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360개국을 대신하여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WGCEA 기후환경헌법인 기초과제 PCT 국제특허출원 및 각 국가별 상품권 등록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전 세계적 직무를 실천 중인 국제기구입니다. IWGCA 기후환경헌법은 국제적으로 헌법화되어 있는 UN ILC 조약법, 기후환경법 2000여 개, 해양법 150여 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법, TRIPS 관련법, 저작권, 디자인, 상품권, 지적재산권을 포함 향후 발행 국제법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법령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강제 직무인 녹색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실천 중이며 IWGCA 글로벌은행 헌법 규범과 규칙, IWGCA 지식재산권 관리기구 등 유럽연합법 범위까지 헌법 범위로 규정되어 설계되었으며 이 규정에 대한 공무를 실천 중이고 이를 IWGCA, IGC 규범, IR 1에서 1100으로 정했으며 그 범위 속에 무한에너지, 미자학, 양자학, 멀티버스, 메타버스, AIJ인 등 체인징 코스모스 우주 대역 헌법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IWGCA 기후환경 헌법은 전 세계 구조국과 섬나라, 석국 포함한 360개국을 대신하여 녹색 기술을 상품 실천에 대한 강제적 책무와 TRIPS 제1국 적용 범위와 제31조 공공의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 녹색 기술 상품에 대하여 권리자 없이 사용 후 지대권 지불 등을 바탕으로 공포하였으며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공중사무소에 공증을 받아 외교부 아쿠아티스 포함 법무부 인증, 각 해당 국가 영사관 인증 후 전 세계 국가로 발송되었고 모든 공무 수행에 관한 문서는 대륙별 외교 라인을 통해 국제 공지 등에 UN ILO 등 중국 UN ILO 본부 등과 국가별 주재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공시한 내용 범위만 공무 수행을 진행해 왔습니다. IWGCA는 WTO 가입 후 G77, 개도국, 세딩국, 부족국가, 섬나라, 속국까지 유무기체에 대한 영구히 보존 보호를 원칙으로 강제적 책무로 실천하고 IWGCA는 IGC, 포괄적 범위, 대, 중소, 세, 세대 분류까지 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관리 분야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거래소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담보된 국제기구입니다. IWGCA 기후환경헌법 포괄적 범위 공무수행을 위한 국제기구 헌법 내 문서인 WGCA부터 IGCW 등 IWGCA, IGC,
IOWGC AIGC를 바탕으로 한 ISGC IGC에 대한 CSC 탄소주권협회인 WSC는 UN WIPO PCT를 근거로 KIPO, CNIPA, EU, IPO 등의 기후환경법에 등록된 구로기후환경 선물거래소 운영 문서에 대하여 이하 신발 마크 및 국제표준 녹색 인증인 ISGC, IGC 마크, 마스코트 IO 등 IOWGC A 분야별 교육 시스템 등에서 지대권 운영을 범위를 스토리텔링한 핵심 운영 규칙을 UNWIPO의 강제 조항인 지대권 보호 및 지대권자 보호에 관한 조항 분야인 기후환경헌법을 바탕으로 저작권 및 지식저작권을 등록하였고 전 세계 360개국을 대신하여 IOWGC A 기후환경헌법에 따라 국제표준 녹색 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자격증, 자산평가 등 검증 인증 방법에 대한 UNWIPO의 PCT 국제특허트라랑 등 지구와 우주 모든 국제표준 녹색에 관하여 국제녹색 채무실천 강제권을 실시하도록 국제표준 녹색 인증 포괄적 분야에 대하여 국제공무를 수행 중입니다. IOWGC A IGC를 취득한 국제표준 녹색 기술 상품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지역과 기간이 한정적인 특허와는 다르게 전 세계에서 국제표준 녹색 인증받은 상품이 공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모든 문서, 수출 관련 서류 포함된 모든 문서는 국제공증 후 각 국가 간 협약된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오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사국법을 준수하고 기술 누출에 관련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국가를 대신하여 발급받은 전 세계의 IGC인 지적재산권이 IOWGC A IGC 인증을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표준에 대한 국제표준 ISGC 국제표준 녹색 인증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원하는 인증을 지원 협력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녹색 인증된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OWGC A IGC 시스템과 규정금에 의거해서 자연건강 임용 전 분야 자격증을 토대로 실무 교육을 통해 현장 체험, 실습 과정을 거쳐 실력과 경력을 평가하여 IOWGC A IGC 국제협약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한 자격 면허를 시험을 통과된 회원들에게 내부 규정을 지킨 범위에서 발급함으로써 행복과 영예의 목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며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각 국가별 고용 창출과 세계화에 조금이나마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 인류 이익과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을 목적으로 국제 공무 분야와 국제 공익사업 분야, 국제기구 회원 등 가입 기업 회원 등 분야로 공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자연건강 임용 관련 분야에 하이난 세계 최대 제2의 세계대회를 세계인의 축제로 빛내기 위해 임용 등 IGC 세계 기능 대회를 비롯해서 사용되는 수많은 IGC, 제품 및 IGC 산업 설비 등 기계들을 전시하는 박람회 형식으로 세계 300대 음식축제 등 유무형 3대 대축제와 문화 등 국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종목별 다양한 작품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훌륭한 기술을 알리고 중국 정부 해당 부서와 관련 종사자들의 세계 속의 중국이 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과 IOWGC AIGC 하이난 국제대회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더 나은 기술 향상의 지원과 도움이 되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기회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제표준 녹색 상품거래소 행정사무총장 겸 IGC, IOWGC A 자연건강 IGC, NH, HS, R&D 임용 대표 강미라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